Planet Labs가 공개한 한 장의 위성 사진이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라크 알 아사드 공군 기지의 모습인데요. 위에 표시된 다섯 곳의 시설이 검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곳입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보시면 다섯 개의 건물 중 한 채는 완전히 공중분해되었고 나머지 두 채도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날아가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이란 국영 TV의 발표를 인용해서 이란이 미국을 타겟으로 총 1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 때문에 이라크에 있는 미국의 공군기지와 이라크 에르빌에 있는 또 다른 시설도 함께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오늘 새벽 1시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라크와의 전면전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추가적인 무력 충돌 대신 강력한 경제 제재를 택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명의 미군도 이라크의 공격에 의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다며 이란의 공격에 대해 미국이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 중이라 전했고 또한 이란에 추가 제재를 즉시 부과할 것이고 이 제재가 해제되기 원한다면 이란의 행보가 바뀌어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은 확전을 원치 않는다면서 유엔 헌장 51조에 의거 이란 시민과 고위 당국자들을 향한 공격에 맞서 비례적인 군사 조치를 취한 것이라 전하며 자신들의 미군 기지 공격이 합리적이었다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란이 선을 넘고 말아버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적인 군사 공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두 국가 간의 정면 충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생긴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란이 이라크의 그린존에 두 발의 로켓을 추가로 발사하였습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이 지역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도 관공서와 대사관들이 밀집된 지역이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합동군사사령부가 CNN에 카투샤 로켓 두 대가 바그다드의 그린존에 떨어졌다며 두 번의 폭발음이 들렸지만 사상자 신고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결국 참다 못한 바르함 살리의 이라크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라크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터로 변화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점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전하였고 압둘 마흐디 이라크 임시총리는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모든 공격 행위는 이라크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란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모센 레자에이 전 이란 혁명수비대장은 미국이 이란에 보복할 경우 이란은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도록 이스라엘의 중심지들을 가루로 만들겠다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덤빌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영국의 군사 컨설팅 업체인 James Information Group은 이스라엘이 100에서 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여 사실상 세계에서 여섯 번째 핵 보유국이라 전했고 콜린 파월 미국 전 국무장관이 미국 민주당 후원자에게 보낸 개인 메일이 해킹당해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메일에는 이스라엘이 2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공개한 2019 군사력 순위를 보시면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인도, 프랑스, 일본, 한국이 7위이고요. 좀 더 내려가 보면 이란이 14위, 이스라엘이 17위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들만 비교해보면 이란의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3단계나 앞서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보유한 200개가 넘는 핵탄두를 격추하거나 방어할 만한 어떤 첨단 군사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은 지금까지 끊임없는 핵무기 개발을 몰래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스라엘 언론 Times of Israel에 따르면 이란이 지금 보시는 이곳에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발각하였고 이를 발각한 이스라엘은 즉시 관련 시설들을 파괴했다 전하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은 이란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며 이란의 거짓말을 폭로하겠다 압박하였죠. 이렇게 중동에서마저 점점 고립되고 있는 이란,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유럽에 석유를 수출해 먹고 살고 있었던 이란이 이미 미국의 제재로 한국과 일본에 석유를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점과
트럼프가 강력한 대이란 경제 제재를 예고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과 인도, 유럽까지도 이란과 석유 거래를 끊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가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란의 경제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나토의 70주년 정상회의가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며 뜨거운 논란을 낳았습니다. 전 세계 동맹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동맹들에게 돈을 더 받아내는 것보다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나온 바이든은 트위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할 만큼 무능하고 세계를 이끌 역량이 없는 트럼프의 실체를 전 세계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 우리는 그가 최고 사령관을 4년 더 지내도록 놔둬선 안 된다. 정체불명 한국인이 쓴 혐한 책이 또 출간되었습니다. 주간 문춘 웹사이트에 오늘 올라온 책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원고를 실은 주간 문춘은 문예춘추에서 주간 잡지 발행과 웹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닌 또라이들이고 잡지사이고 국가들입니다. 그냥 웃어보자고 정리해서 올립니다. 현재 일본에는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서 혐한 발언과 저술 활동으로 밥벌이를 하는 불쌍한 인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고젠카, 최석영 등이 유명합니다. 고젠카는 일찍이 일본으로 귀화한 일본인입니다. 한국에는 전과 50범도 흔하게 있다 등의 망언과 치맛바람이라는 혐한 책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또 최석영이라는 인물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혐한 발언을 많이 합니다. 이 둘은 방송에 나와서 얼굴을 공개하고 혐한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르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서 실존 인물인지 의심스러운데 아주 제정신이 아닌 듯한 발언과 저술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최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신시아 리입니다. 일본 위키피디아에서는 국적은 한국인데 언어를 일본어만 할 줄 알고 1970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전직 치과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인물 카테고리로 분류될 정도로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2014년에 출간된 한국인의 치안론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17권의 책을 후소사에서 출간했으며 극우 언론에 엄청난 혐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일본, 일본의 밥이 더 맛있는 이유, 한국인의 거짓말, 한국인의 종말 등이며 2019년에 왜 한국인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가, 한일 비교라는 책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누계 65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이 2020년 3월 1일에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일부 내용을 오늘자 주간 문신에서 소개했습니다. 소제목은 돈을 갚으면 아래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한국인은 돈을 갚지 않는다. 돈을 빌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은 바닥에 있다. 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는 남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사람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친다. 라고 소개합니다. 한국인은 정이 많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면에는 그러니까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뻔뻔함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인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빌려주기는 쉬워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의미이지 돈을 안 갚겠다는 배짱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도 그렇게 갖다 붙였네요. 이렇게 상당히 긴 분량의 원고는 온통 한국인들이 돈을 떼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인은 돈을 9번 빌려줬는데도 10번째 안 빌려주면 원망한다. 돈을 갚으라 하면 못된 성품의 사람이다. 한국인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절반 이상이 당연히 안 갚는다. 한국인은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다. 한국인들은 모두 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회 자체가 잘못된 구조라는 거죠. 뭐 갖다 붙이기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했는지 망상으로 확대하느라고 고생 꽤나 한 것 같습니다. 방구석에 앉아서 밥벌이로 이런 망상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한국인을 깎아내리면서 정당한 일본에 한국이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하는 이유가 이런 한국인의 성격에서 나왔다고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현재의 한일 관계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공 소송 문제를 언급하면서 법률적인 체계가 확실히 잡혀있는 일본에 한국의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해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횡설수설하는 내용을 쭉 적었습니다. 아무튼 고작 몇 명의 한국인 사칭하는 인간들을 돌려막기로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불러가면서 혐한에 열을 올리는 일본 방송이나 언론이 불쌍합니다. 일본인들이 혐한에 빠져서 시청률도 높고 책도 잘 팔리니까 혐한 베스트셀러로 먹고 사는 출판사와 인간들이 워낙 많으니 뭐 이제는 화내기도 귀찮을 정도입니다.
다만 일본은 지금 한일 간의 갈등으로 스스로 수렁에 빠지고 있을 뿐 아니라 C19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자기 앞가림이나 먼저 하면 어떨까 싶네요. 이 글을 적은 신시아 리는 블로그 활동을 하지만 현재는 온라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가 뜨면서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는 접속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이용하면서 한국에 대한 질투를 분출하는 일본인과 일본 사회는 정말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불쌍하네요. 일본 사회와 일본인들이 이런 혐한 글로 함께 놀면서 불만 해소나 하고 있으니 앞길이 뻔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이없고 그냥 우습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